뭐야, 광고도 하는 거야, 이제? 천에. 이제 광고가 되나 보네. 원래 되는 건가? 처음 보는데. 광고가 나와? 아니, 광고 댓글. 아. 이거 보고 진짜 버겁지. 여기다가 광고를 해. 아, 어제 조미연 선수 예, 시축 잘하시더라고요.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장은 중계석이 중계실처럼 돼 있습니다. 박스의 중앙. 그래서 바로 옆에 박스에 계시더라고요. 보여요, 바로 옆에 유리로. 대팍은 옆에가 보이던가? 대팍은 약간 중계 부스가 중계실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가? 대팍도 기억이 안 나네.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천이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아. 600요리사에 나온 레스토랑들은 다 지금 예약이 안 되겠지? 예, 네,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그 파스타... 승우 아빠가 마이야로 오라 그럴 때 갔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난 파스타 너무 파스타 먹고 싶은데 올 알리올리오 그거 너무 그래서 찾아봤다. 알리올리오? 그때 그냥 면발을 그 안경 낀 분? 네, 아, 히든 천재. 아. 히든. 아, 맞아. 그거 맛있어 보였어. 널어놓고. 아, 그거. 시기하는. 그거 3만 원이래요. 3만 원이라도 예약만 되면 먹지. 어, 예약만 되면 먹을 것 같다. 이러고. 저 과연 저게 얼마일까?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3만 원. 포장 안 되나 포장? 3인분 포장해가지고 쌓아놓고 먹고 싶다. 아, 그 시리즈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이미 재밌어.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아. 한식이 제일 궁금하더라. 근데 한식들이 한식 뜨면 와, 저건 무슨 맛일까? 아는 맛이니까.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 거지? 이거는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 뭐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고 나머지 게임의 룰 같은 건 얘기해도 되는 거지. 평가자. 그치만 이제 누가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거는 하면 되죠. 평가자는 다 알지? 그거는 평가자.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평가자 왜냐면 유명 셰프들이 많으니까 누가 평가자고 누가 참가자인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 아, 평가자는 아니 너무 유명 그거는 이미 다 뜬 건데 뭐. 그러니까 백종원 쌤이랑 안성재 셰프 그래서 둘이 딱 나오길래 평가자가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삼심제잖아, 삼심제. 안심성제 누구냐?
이런 평가도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거 있죠. 타고난 미식 초딩. 초딩 입맛. 천재 미식 초딩, 미식가 초딩 그래가지고. 본인 소개라니. 저는 옛날부터 그냥 대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천재들이 많으니까 이제 맛 천재도 있을 것 같아. 49ers 오늘 다 잡았다가 씨. 볼을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는 거야 씨. 새벽에 그거 보다가 열받아. 49ers 나이가 이제 곧 되겠네. 밤바스텐 TM 앙리 TM을 샀습니다. 호날두 두 번 뜬 덕분에 호날두 두 번 뜨고 차붐 7강까지 만들면서 역시 자산은 갑자기 불어나나 봐. 25 해보신 분 계신가요? 불 안 사요, 야, 이씨. 이명철 해설위원 미쳐. 그런 거야? 캐릭터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제 손으로 느껴본 감각은 제일 고가는 밤바스텐, 제 선수들 중에 밤바스텐인데 손체감으로 제일 좋은 건 앙리, 지단, 그리고 마테우스, 히바우드. 히바우드가 완전 가성비인 것 같아. 양발은 아니지만. 왼발이 씨, 미쳤어. 앙리는 너무 빠르던데? 말도 안 되던데 진짜. 아 크루이프는 저의 최애죠. 항상 있죠.
보여드려요? 아, 근데 진짜 자산을 지난 자산의 한 3분의 1을 하루 만에 벌었어. 피온 인생 역대 최고의 날. 호날두 CU가 두 번 뜨고 차붐 강화 3강에서 7강까지 전사의 심장으로 금칸까지는 못하겠더라 무서워서. 차붐 모먼트 아닙니다. 저한테 제일 비싼 선수 지금 모먼트 반바스텐. 무거운 것 같은데 반바스텐 워낙 좋아해가지고 감성으로 사는 건데